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원도 고성 여행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강릉 정동진 추억의 당일 여행지 네 곳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정동진 해돋이 명소에 자리한 2016년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꼭 가봐야 할 호텔 TOP12에 선정된 정동진 선크루즈와 인기 TV 드라마 모래시계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모래시계 궁은 세계에서 바닷가에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른 정동진역, 그리고 정동진역과 선크루즈 앞에 위치한 수정처럼 맑고 푸른 정동진 해변을 당일에 모두 돌아볼 수 있답니다. 선크루즈는 조선소에서 유람선을 특별 주문 제작해 크루즈를 테마로 하여 바닷가 해발 60m 절벽 위에 세운 호텔이고, 2016년 CNN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꼭 가봐야 할 호텔 12곳 안에 선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매일경제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호텔로 선정했답니다. 선크루즈를 보려면 조각공원 입장료 5,000원을 내고 입장해요. 투숙객은 무료인데 저는 숙박 예약을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아쉽게도 일정을 바꾸느라 취소를 했네요. 선크루즈는 성수기를 제외하면 평일에 예약하면 15만원 정도에 이용 가능해요. 스카이 라운지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 한잔 시켰는데 평일은 입장료 5,000원 전에 할인받아 차액만 지불했어요. 주말은 50% 할인됩니다. 선크루즈에서 나와 이제 조각공원으로 향해요. 다음은 선크루즈 가까이 있는 모래시계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모래시계 공원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큰 인기를 끌자
1999년 강릉시와 삼성전자가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며 조성한 공원이에요. 기차 안에 카페와 정동진 시간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입장권은 7,000원인데 카페에서 음료를 이용하면 박물관 입장권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해요. 모래시계공원에서 페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 타기는 바다를 따라 달리니 낭만적이고 재밌어 보여요.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바닷가에 가까운 기차역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동진역으로 이동했어요. 정동진역은 KTX 노선과 강릉역에서 삼척해변역까지 운행되는 바다열차도 운행되는 구간이에요. 시간을 잘 활용하면 KTX나 바다열차를 타고 당일로 정동진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고 1박 2일이면 동해와 삼척까지도 여행이 가능해요. 영화도 많이 촬영된 추억과 낭만의 기차역이에요. 이곳에서도 페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어요. 정동진역에서 옆에 있는 정동진 해변까지 전망이 됩니다. 물이 맑고 바다도 예쁜 정동진 해변은 크지 않아 한적해서 더 좋은 곳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